어제 결혼정보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. 어떻게 이제 내 번호를 어떻게 안 거지? 요즘 SNS에서 막 각종 이벤트니 뭐하니 뭐 그래가지고 약간 개인정보가 조금씩 가잖아요. 제공을 하잖아요. 근데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언젠가는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. 결혼정보업체로부터는.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전화를 하면 맨날 여보세요? 네, 김승훈 씨 전화 맞으시죠? 네, 전데요? 하면 김승훈 씨 여성분 소개시켜 드릴까요? 저희는 정보 업체 어디인데요? 하면서 그러니까 물어봐요.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해요. 저는 물론 지금 제 현재 상태는 솔로예요. 현재 상태는 솔로고 저는 사실 누군가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. 싶은데 왠지 그냥 누가 억지로 소개시켜줘서 만나고 싶은 그런 거는 하고 싶진 않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되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그냥 정이 들면서 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게 좋은데 좀 인위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좀 어릴 때 되었던 것도 좀 크고 전에 제가 방송 이미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수비형 소통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제 유튜브로 보세요.